네, 우리 강원도 하면 청정 자연과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생산해내는 지역으로 유명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정선의 찰옥수수와 철원 오대쌀도 풍작이었습니다만 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시 소비자들을 만나는 이 특별한 자리를 가졌다는데요.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트랙터가 잇따라 방울토마토를 밭에 쏟아버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웠지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지 못한 채 산지에서 그대로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배추 농사가 생업인 김선복 씨. 한 해 동안 일군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이 원가를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폭락해 고심 끝에 산지 폐기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우리 농산물들. 지난해 풍년 농사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창고엔 저장 물량이 쌓여만 가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강원도 명품 농산물이 서울 도심에 떴다. 오늘의 미션, 강원도를 팔아라. 맛과 품질은 물론 건강 챙길 수 있는 강원도 명품 농산물 판매 현장 속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 청량리역 광장. 포근한 봄 날씨 속 북적이는 인파들을 광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주한 역 광장 한켠에선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지기도 했는데 청량리 시계탑 아래 아련한 추억을 만나보는 이벤트가 열리고 또 한켠에선 멀리 철원에서 서울까지 오대쌀이 도착했다. 이뿐이랴 정선 찰옥수수도 서울 소비자 만날 준비가 한창인데 이번 행사 과연 어떤 취지에서 열리게 됐을까? 지난해 풍작으로 생산량이 늘어나서 과잉되고 있는 강원도 명품 쌀과 찰옥수수를 서울 시민이나 경기 도민 등 포함해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명품 농산물 오대쌀과 찰옥수수의 야심찬 서울 나들이가 시작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강원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알리면서 판매도 하는 특별한 자리에 철원농협과 동성농협의 오대쌀, 정선열양농협의 찰옥수수와 잡곡류가 나왔다. 먼저 쌀 하면 철원 오대쌀이 최고. 과연 어떤 점 때문일까? 그 철원 지역 특성상 그 지역이 황토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진흙이라서 수도 작업을 하기에는 그 상당히 그 좋은 지형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 비무장 지대라는 그 세계적인 청정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쌀과 좋은 물과 그 좋은 기술로 재배를 하였고 또 저희는 한 22년 전에 RPC를 그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RPC를 지어가지고 그 좋은 RPC에서 그 가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과 그 가공과 유통이 잘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그 유명한 그 브랜드 쌀로 그 이루어져 있고요. 푸르른 벼가 한창 자라나는 드넓은 철원 평야. 비무장지대, 청정지역 맑은 물로 생산한 철원의 대표 특산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벼가 알알이 엉그는 가을이 되면 풍년가를 부르며 수확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을마다 생산한 벼는 RPC, 즉 미국 종합처리장 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검증을 받고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과연 철원 오대쌀, 일반 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일반 미와 달리 그 쌀 알이 상당히 굵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지어놓으면 일반 미는 식으면 퍼석퍼석해지고 맛이 없는데 오대쌀은 그 식어도 쌀이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그 찰기가 있고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밥맛 좀 아는 까다로운 서울 소비자들 품질 좋은 오대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보는데 밥을 해보면 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는 게 계속 이 쌀을 사는 거예요. 쌀이 좋아요. 네, 밥이 좋다고 밥이. 우리는 삼시세끼 이거 쌀 밥 먹어요. 애들 다 먹이고 그러니까 철원 오대쌀로 해야만이 사실은 좋은 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 먹습니다, 애들. 그 옆에선 정선 찰옥수수 판매가 한창이요.
정선의 특산품 찰옥수수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해발 한 300m에서 한 600m 사이 중고랭지 지역에서 그 밤낮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그런 토지 기후 여건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도 이제 찰옥수수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그 품종 자체가 미백 찰옥수수 2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원도 전체가 그런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미백 찰옥수수 2호의 특징은 그 쫄깃하고 또 차지고 또 이렇게 씹을수록 어떤 그 단맛이 찰옥수수 고유의 맛이 아주 그 잘 나오는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두 물줄기가 한 대로 모여 어우러진다는 정선 아우라지. 이곳에 전해오는 정선 아리랑 가락을 따라 대대로 찰옥수수 농사를 지어온 고장인데 고향의 맛 정선 찰옥수수 맑은 공기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알알이 잘도 연그렀다. 저희 정선 찰옥수수는 여름에만 드실 수 있는 그런 옥수수가 아니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아주 좀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저희가 그 작년도 여름에 옥수수 한참 출하 시기에 풋옥수수를 당일날 저희가 이제 그 출하된 그 옥수수를 저희 가공 공장에서 바로 그 급속 냉동을 해서 저희가 장기간 보관하다가 삶아서 또 이렇게 다시 냉동시키고 두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옥수수와 비교가 안 되고 아주 우수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짜자잔, 이것이 정선 찰옥수수로구나. 탱글탱글 알알이 살아있는 찰옥수수. 알맞게 익은 찰옥수수에 군침이 꼴깍 넘어간다. 지금은 서울 살고 있지만 원래 고향이 강원도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 잠깐 지나다가 맛 좀 보려고 들렸어요. 아, 친정 가는 길인데 아기가 옥수수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서 또 강원도 옥수수 쫄깃하고 맛있잖아요. 알도 알날이 통통 차가지고 그래서 아기 주려고 같이 샀어요. 하나. 이뿐이랴 몸에 좋은 잡곡도 인기 만점. 밥에 함께 넣어 먹으면 건강에도 좋은 잡곡. 강원도 농산물이라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다. 저희 강원도 잡곡은 청정지역이고 잡곡이 아주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잡곡을 알고 있어서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농산물을 알려라. 직거래장터에 유명인사가 나타났으니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등장. 일일 판매원으로 5대살을 나눠주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서게 되셨을까요?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청정하고 아주 맛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옥수수 150만 자루하고 이 쌀이 6만 3천 톤이 좀 과잉 생산이 돼서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 촉진 한쪽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맛보시고 많이 좀 사가주십사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좀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맛 좀 보시고 많이 사주십시오. 차라리 부서 맛 좀 보시고 많이 사주십시오. 아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강원도 서울 시민들에게 정선 찰옥수수도 골고루 나눠주며 강원도의 후한 인심을 알려보는데 이렇게 구수한 찰옥수수 냄새에 이끌리듯이 모여드는 사람들로 어느덧 인산인해. 박학정님은 옥수수에 감자같이 생기셨는데 옥수수가 더 좋습니다. 대도시에서도 지금 먹거리가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뭐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60kg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쌀 생산량이 줄었지만 지금 드시는 분 양이 줄어서 이게 참 팔로도 걱정되고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산물들. 하지만 아무리 작황이 좋아도 팔로 개척이 큰 문제다. 대도시 틈새 시장과 로컬푸드 활성화, 수출의 문을 여는 등 앞으로 강원도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소비는 대도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이제 그 소비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도시 소비자들 상대로 다양한 이제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쪽으로 그 홍보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그 특판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홈쇼핑이라든가 SNS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강원도의 명품 농산물을 그 널리 알리고 또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특별 기획 상품도 선보였다. 철원이 자랑하는 5대 쌀과 정선 찰옥수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꾸러미 상품이 바로 그것. 여가 생활을 즐기는 캠핑족과 소가족들을 중심으로 인기 몰이 중인 상품들이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만날 수 있으니 소비자들 횡재한 기분이다. 가족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어때요? 어쩌면 이걸 먹다가 딴 사람 싸잖아. 그럼 앞뒤 쌀이 이거 아니냐. 애들이. 애들 때문에 못 사겠어. 옛날에 이거 뭐, 시골에서 많이 먹던 거라 맛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요즘 뭐 수입버섯 퍽퍽하고 맛이 없는 이건 쫀득쫀득하게 참 맛있어. 또 먹고 싶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문하면 집까지 택배로 무료 배송은 기본이요. 가까운 곳은 직접 배달도 하는 친절맨 서비스까지. 직접 실어 자전거에 싣고 가기도 하는데. 강원도 농산물은 믿을 수 있고 청정지역이고 또 더구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좋아요. 여러 가지로 다. 강원도 농산물 최고드래요. 최고드래요. 까다로운 도시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 사로잡으며 강원도를 팔아라. 지금은 웰빙 시대. 맛 좋고 품질 좋은 강원도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신토불이 강원도 농산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5대 쌀밥으로 지은 따뜻한 밥 한 끼와 후식으로는 정선 찰옥수수 생각이 간절해지는 저녁인데요. 이렇게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해낸 명품 농산물들이 도시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4월에는 대형마트와 연계한 판매 행사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강원도 농산물들이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